느낌표 그리고 느낌표가 있는 힐링의 시간 12시 힐링 타임 함께해서 행복해요. 행복띠 강지영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기까지 사소한 생각부터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과 고민까지요. 과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와, 정말 많죠? 문득 너무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사습찬에서 잠시 내가 가진 생각과 고민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랄게요. 사연의 숲에서 찬양을 부르다.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좋은 찬양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힐링타임 가족분들이 많아지고 계신데요. 오늘은 유연아 성도님이 힐링타임 가족분들과 함께 듣기 위해 찬양을 신청해 주셨어요. 남편과 드라이브를 할 때 자주 듣는 찬양인데요. 성도님들과도 신나는 찬양을 듣고 싶어 함께 신청했어요. 우와, 남편과 드라이브 하시면서 들으시던 특별한 찬양을 저희 힐링타임 가족분들께 소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찬양은 특별한 추억까지 선물해 주는 것 같아요. 오늘 유연아 성도님께서 선물해 주신 찬양 들으시면서 활기찬 오후 되시길 바랄게요. 찬양 선물해 드립니다. 왕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국 나팔 소리가 들려 모든 만물 경배해 승리 함성을 외쳐 다시 오실 어린 양 예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영광 어둠이 떠나고 온 세상 주 보내 아버지 뜻을 따라 순종으로 죽음 이기신 주 모든 눈물 슬픔 다 거두시고 세상 권세 불이 주발 앞에 떠내 사자의 발소리 다 거두시고 세상 권세 불이 주발 앞에 떠내 사자의 발소리 우리 왕의 소리 주를 맞이해 왕이 오셨네
아멘. 은혜로운 찬양 선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숙잔의 두 번째 찬양 신청은 송미자 성도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며 가정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생각하며 자녀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송미자 성도님, 자녀분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사연과 찬양을 신청해 주셨네요. 송미자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답니다. 찬양 선물을 통해 송미자 성도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분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거라 믿어요. 힐링타임에서도 함께 기도할게요.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오늘 오프닝에서 사람이 하루에 6천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루에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맡길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랍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생각과 고민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은 단순한 하루를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내려놓음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시간. 12시 힐링타임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